봅시다. 영어는 세 가지에 해가 집착한다. 1번 순서 순서, 2번 빨리 수다 대답해. 수. 수에 집착해서 S를 넣을까 말까. 3번 순서 시제에 집착한다. 시제 몇 가지? 현재 미래 과거 순서대로 현재 할게. 미래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있고요. 과거 네 가지 네 가지, 현재 그거 S가 있고 없고 뜻은 똑같아요. 미래 네 가지. 오늘 지금 제목을 하면서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영어는 순서에 집착한다 했었잖아. 너희들이 문법 같은 걸 배울 때 그래서 항상 미친 듯이 배우는 게막 1형식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1형식, 2형식, 3형식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너희들이 배우는 게 순서라는 거에서 대표적으로 배우는 게 5형식이야. 5형식이 뭐냐면 영어에는 다섯 가지 형식이 있어서 그 형식에 맞게 그 순서에 맞게 문장을 적어주는 게 있어요라는 거거든. 요 말 기억하세요, 여러분. 순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해서 들어가면 문법에서 이 순서를 형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섯 가지 형식, 다섯 가지 순서에 맞게 영어를 써주세요 하면서 너희들이 보통 중학교 1학년 때이 형식에 대해서 많이 배워, 문법적으로 배울 때는. 근데 지금 막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너희들한테 다 가르쳐 주지는 않을 거고요. 너희들은 이미 이 형식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 있어요. 사실은 알고 있어요. 뭐냐면, 자, 하나 선생님이 물어볼게. 명사와 명사는 명사 반드시 사이는 나눠라. 반드시 나눠라. 그 어디 있지? 명사와 명사 사이는 반드시 나눠라 해서 여러분, 2번이 바로 5형식이에요. 보세요. 나는 만들 것이다. 너를 뭐로? 바보로. 요게 5형식이야, 얘들아. 이해 돼? 요게 5형식이야. 쉽게 말하면 명사, 동사 나오고 명사가 한번더 나온 다음에 이 명사가 지금 뭐냐면 바로 명사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거. 명사와 명사 사이는 반드시 나눠라라고 했을 때요 2번이 우리가 말하는 5형식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 얘들아. 겟 다음에 무엇이 오느냐 요거 했었죠. 여기서도 지금 3번이 5형식이에요. 너는 만들었어. 나를 즉 어떤 상태로? 미친 상태로. 이게 5형식이에요. 아까 아이와 이 아이의 차이점은 얘들아? 얘는 명사는 즉 명사 했었지. 얘는 뭐예요? 명사는 즉 형용사한 상태. 자,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영어는 순서에 집착한다라고 했을 때 영어가 좋아하는 틀 중에 하나가 SVSV라 그랬죠. 이것도 5형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엄마는 허락합니다. 내가 뭐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을. 그러면 엄마가 허락을 했고 내가 즉뭐 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죠. 얘네들의, 얘들아, 요세 가지의 가장 큰 공통점은 이거지. 일단 주어 동사가 나오죠. 주어 동사가 나온 다음에 명사가 나와. 그리고 이 명사가 즉 명사야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이 명사가 즉 형용사한 상태야라는 게 You got me crazy에서 배운 거고요. 이 명사가 즉뭘 해요? 동사를 해라는 게 SVSV예요. 그럼 요 구조, 얘들아. 주어는 동사한다. 명사가 명사, 명사가 형용사한 상태로 명사가 동사하도록 요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5형식이라고 해요. 이해됐어? 그래서 5형식의 핵심은 뭐냐면 메인 주어 동사가 나온 다음에 명사가 반드시 나오고요. 이 명사를 설명하는 말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이 또 배운 게 있어, 얘들아. 보어의 자리에는 부사가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여기 봐봐, 얘들아. 명사를 설명하려고 명사 들어갔죠. 명사를 설명하려고 형용사 들어갔죠. 명사를 설명하려고 동사 들어갔죠. 근데 뭔못 들어갔어? 부사는 안 들어갔지. 우리 메인 재료 중에 메인 재료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예요. 근데 요 5형식을 쓸 때, 5형식을 쓸 때의 요맨 마지막 자리에는
부사가 들어갈 수 없다. 왜?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보어의 자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배운 게 다 나오는 거야. 첫 번째, 영어는 순서에 집착한다. 그 중에서 다섯 번째 형식, 영어가 좋아하는 다섯 번째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어가 먼저 일단 나오고요. 여기 이제 유가 숨어있다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어가 나오고요. 주어 동사는 바로 나온 다음에 명사 하나 있고 이 명사를 설명하는 자리. 오케이? 이 명사를 설명하는 자리는 우린 뭐라고 한다? 보어라고 하고요. 보어의 자리에는 부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이 명사가 명사를 설명하는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나 동사가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이 노을이 어떻게 하나예요? 지금 그 모든 것을 하면서 이건 하나의 명사로 보시면 돼요. set, 뭐하래? 설정해라. 설정해라, 준비시켜라, 둬라, 다 괜찮아요. 세팅해라도 괜찮아, 너희들 편하게. 우리나라 말로 set이라는 말이 선생님 솔직히 생각이 안 나요 하면 그냥 설정하다, 뭐 준비하다 이런 거 생각 안 해. 세팅하다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세팅하렴, 그 모든 것을 어떤 상태로? 자유로운 상태로 설정하렴. 근데 free에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free에서 기억해야 될 거 자유로운 하나 있고 또 뭐 있지, 얘들아? 공짜의라는 뜻이 있죠. water is free 이런 거 하잖아, 얘들아. 물은 공짜예요 이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공짜니까 자유롭게 다 갖다 드세요라는 표현으로 기억하면 돼. free는. 오케이? 공짜니까 자유롭게 다 갖다 드세요. 이렇게. 그래서 설정시켜놔, 준비시켜놔, 그 모든 것을 자유로운 상태로 설정시켜놔 라는 거예요. 자, 5형식의 핵심 여러분, 메인 동사 다음에 명사를 설명하는 보어가 나옵니다. 명사가 즉 어떤 상태냐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할 거, 보어의 자리에는 부사가 들어갈 수 없다. 명사, 형용사, 동사는 다 괜찮다. I, 나는 followed, 따라갔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한 거에서는 그냥 followed 했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이거 가사를 많이 찾으면 얘들아, I have followed라고 나와 있는 가사도 꽤 많거든? 만약에 그냥 have followed로 갔으면 뭐예요? 나는 지금까지 따라갔다. 똑같은 과거형인데 얘는 그냥 과거에 그랬어요고요. have pp는 뭐라고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가사가 쓰여져 있는 거에 좀 따라서,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이거 네이버에서 정식 가사를 가지고 온 건데 유튜브를 보니까 I've followed라고 되어 있는 게 좀 많더라고, 노래에서.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해주세요. 자, 나는 따라갔습니다. 나의 심장을, 나의 마음을 따랐어요. 나의 마음을 따랐다는 건 내 마음대로 했어요 라는 거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했어요. 이런 표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하잖아. 이렇게 마음이 가는 대로 해왔어요. 내 마음을 따라가서, 여기 보세요. 이는 얘들아, 투는 뭐지? 뭐뭐를 향해서. 이는 뭐죠? 어디? 안으로. 내가 내 마음을 따라가서,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를 향해서? 그 불을 향해서 그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하는 거야. 오케이? 내가 내 마음을 followed, 따라가다 보니까 그 불을 더, 얘들아 전치사는 무조건 뒤에 있는 명사랑 해석하라 그랬어요. my heart 속으로 하면 안 돼. 내 마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to the fire를 향해서 in, 그 fire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오케이? 여기서의 불은 얘들아 진짜 막 열정 같은 느낌이겠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가다 보니까 엄청 커다란 내 마음 속에 있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는 그런 열정적인 fire, 그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I got 숨어있는 거야. 나는 되었어요. 아까 get을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get 다음에 무엇이 오느냐? 다시 한번. get 다음에 명사가 오면 명사를 얻다 가지다 받다. get 다음에 형용사 오면 형용사한 상태가 되다. 이건 꼭 get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형용사를 만난 동사는 비비컴 처리해주세요. 맨날 얘기해요. 그 다음 아까 우리 얘들아 오늘 열심히 한거 얘들아.
명사를 형용사한 상태로 만들다. 이게 대표적인 5형식 문장이라고 했고요. 똑같은 to가 오더라도 장소가 오면 장소에 가다. 똑같은 to가 오더라도 to 다음에 동사가 오면 동사하게 되다. 지금 여기는 뒤에 뭐가 왔죠? 이것도 잘 봐야 되더라. 여기서 이미 got이라는 동사를 선택을 했죠. 그럼 지금 여기서 태우다, 태웠다라는 동사는 선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PP 형태인 형용사, 그렇죠. 형용사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형용사한 상태가 되었다 하는 거죠. become의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 게시. 나, 내 마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불 속을, 불을 향해서 뛰어들게 됐어. 그래서 I got burned. 난 어떤 상태가 됐어? 다, 그렇죠. 다 탄 상태가 됐어. 하얗게 불태웠어 라는 표현 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도.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했을 때 나 하얗게 불태웠어. 그랬을 때 얘들아, 내 영혼과 내 노력과 내 몸 자체가 다 태워져 버렸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오케이? So I got burned 라는 게 다 하얗게 불태웠어 라는 표현도 되고, 너희들 말 그대로 얘들아, 이렇게 손 대었다 라고 표현할 때, 저기 뚜껑 같은 거 뜨거운 거 잘못 잡아갖고 손이 데였어 라고 했을 때도 I got burned 라는 표현을 해요. 오케이? 내 마음을 따라서 그 열정, 그 불 속으로 뛰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화상을 입게 되었어 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I got, 나는 되었어. 다시 한번 여러분,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 현재형, 동사 과거형은 안 돼요. PP형인 형용사를 선택을 해야 돼요. broken 한 상태가 되었어. 오케이? 부서진 상태가 되었어. down 뭐라고요? building이 broken down 하면 폭삭 무너지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세요. 사람이 broken down 됐다라는 표현은 얘들아, be broken down 됐다는 표현은 얘들아, 약간 정신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어. 오케이? I was broken down. 내가 지금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이렇게 정신이 무너졌었어. 정신이 폭삭 가라앉았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자, 뭐에 의해서? 명사 당연히 선택을 해야 돼요. desire이라는 표현, 여러분 뭔가 굉장히 want에 굉장히 센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want에 굉장히 센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desire이 뭐라고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럼 그냥 want라고 해석을 하면 돼. 우리 저번에 struggle도 기억나? struggle. 선생님이 기억 안, 고군분투하다 이렇게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기억 안 나면 그냥 이거 struggle 뭐라 그랬지? try라고 했어. 편하게. 근데 try에 굉장히 큰, 더 센 표현. 지금 얘들아, 여기서 desire이라는 표현도 want에 굉장히 센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욕구, 갈망, 원하는 것, 이거예요. 내 욕구, 내 욕심, 내 갈망에 의해서 내 정신이 무너졌어.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거는 진짜 진짜 많았는데 그게 제대로 됐어, 안 됐어? 잘 안 된 것 같아 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앞에 거랑 연결해서 그걸 하느냐고 너무 힘들었어 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나는 노력을 했어. 자, 요것도 보세요. 요것도 여기에선 그냥 과거에를 썼지만 요것도요, 너희들 유튜브 보다 보면 have tried 라고 쓴 것도 굉장히 많아. 근데 그것도 되게 잘 어울려. 오케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I have tried, 나 지금까지 계속 노력했어. 이것도 되게 잘 맞아요. 그냥 과거 써도 되고 have tried 써도 됩니다. 오케이? 자, I tried. 나는 노력을 했어. 근데 지금 얘들 앞에서 지금 되게 그 열정이라는 거, 그 fire, 그 desire이라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죠. 왜냐면 얘는 그 fire, desire 때문에 got burned, 완전히 되었고요. 크게 되었고요. got broken down, 완전히 폭삭 정신이 무너져 버릴 정도로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but이 나오는 거야. 나는 노력을 했어. 근데 그 연기가, 일단 갑니다. 스모크는 명사로 연기, 동사로 가면 당연히 연기를 뿜다
흡연하다가 뭐지? 담배를 피다. 왜? 담배 피면 무조건 연기가 바깥으로 나오잖아. 근데 네. 지금 여기서 명사예요. 왜 더 스모크라고 표현을 했냐면 내가 뛰어든 그 불이지. 내가 뛰어든 그 욕구 갈망의 불에서 나온 연기겠죠.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 연기 셀 수 있어요? 아니요. 셀 수 없죠. 연기 하나, 연기 두 개 말도 안 되지. 그 셀 수 없는 명사에는 절대로 어를 쓸 수 없어. 하나의 연기 이런 거 쓸 수 없어.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봐도 뭐예요? The smoke예요. 자, 내가 뛰어들었던 그 불에서 나온 그 연기. 자, 어디 안으로 들어온? 나의 두 눈 안으로 들어온 그 연기는 left, 남겨뒀어. 동사 선택해야 돼. 남겨뒀어. 나를 어떤 상태로? 어떤 상태로? 더러워진, 흐릿한 상태로. 이것도 얘들아, 이것도 형식이 뭐야? 몇 형식이야? 5형식이죠. 스모크가 레프트 남겨두었어. 나를 어떤 상태로? 형용사한 상태로. 요것도 5형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명사를 설명하는 보어의 자리에는 부사가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한번 가는 거야. 형용사나 명사나 동사가 들어간다. 자, 이 blurry라는 표현, 블러 처리한다라는 표현 우리 요새 많이 하죠. 뭔가 올리려면 블러 처리한다라는 표현 많이 해. 그거 뭐지? 모자이크 처리. 옛날에는 이제 모자이크 처리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블러 처리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블러라는 표현 여기서 여기까지만 끊어서 동사로 가면 얘들아 흐릿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요새 남의 사진 같은 것 함부로 올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사진 올리기 전에 블러 처리합니다 이러죠. 오케이? 그래서 흐릿하게 만들다 여기서 형용사가 돼서 흐릿한 상태로 만들었어. 나를 흐릿한 상태로 만들었어. 연기가 나를 흐릿한 상태로 만들었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연기 때문에 눈앞이 흐릿해. 흐릿해. 뿌얘졌어. 못 알아들었어. 다시 한번 말해줄게. 나를 눈이 먼 상태로 만들었어. 블라인드 기억나지 얘들아? 블라인드는 가리다 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어. 저기 지금 있는 거 블라인드예요. 창 가리는 거 우리 블라인드라고 표현하지. 오케이? 가리다, 안 보이게 하다 라는 표현. 자, 그 연기가 내 눈을 가리고 내 눈을 흐리게 만들어줬어. 연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 이러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나는 picked 뭐 했어요? 집어 들었어요. 픽업 할게요. 집어 들었어요. 픽업 잘 어울리죠. 뭘 집어 들었어요? 모든 그 조각들을 집어 들었어요. 선생님 이거 갑자기 왜 나와요? 아까 뭐라 그랬지 얘들아? 그 불길 속에 뛰어드는 바람에 얘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 와르르. 그쵸? 와르르 무너졌다 그랬죠. 너희들 생각해봐. 건물이든 사람이든 정신이든 뭔가 와르르 무너졌어. 그러면 바닥에 뭐가 남아있을까? 조각들이, 부품들이, 파편들이 남아있겠지. 오케이? 내 정신의 파편이든 건물의 파편이든 그 조각들을 지금 pieces라고 표현을 한 거야. 무너진 그 모든 조각들을 위로 들어 올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집었어요 라는 거예요.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하나 주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오는 뭐라 그랬죠? 접촉. 온의 반대말은 언더 아니라 그랬어. 아래 아니에요. 온의 반대말은 오프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turn on의 반대말은 turn off예요, 여러분. 오케이? 너희들이 위로 할 때 over의 반대말은 under, 아래가 맞아. 근데 on은 위가 아니라 접촉이야. 접촉의 반대말은 off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떨어지게 하는 거야. 잘했어. 자, 내가 바닥에 떨어진, 얘들아, 바닥에 떨어진 나의 그 모든 파편들을, 조각들을 바닥에서 떨어지게 집어 올렸어. 이해돼요? 여기 얘들아, 바닥에 떨어져 있어. 내 파편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바닥에 붙어 있었겠지. 근데 그걸 내가 집어 올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바닥으로부터 떨어지죠. 분리되죠. 그래서 여기서 off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선생님 지금 여기 너무 헷갈려요. up이랑 off랑 어떻게 같이 한번 썼어요? 자, up은 여기서 뭐 때문에 쓴 거야? pick
업 때문에 쓴 거야? 내 조각들을 다 들어 올렸어요 때문에 쓴 거고요. 오픈은 뭐 때문에 쓴 거야? 들어 올리고 나니까 그 바닥에서 off 떨어지게 되었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너희들 이거 했을 때 갑자기 생각나는 거 있어야 돼.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이거 있었죠. 그럴 때도 오프랑 오브랑 어떻게 같이 둘 다 썼어요 이랬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가 다 해석이 돼요. 내가 바닥에 떨어진 그 조각들을 픽업 다 위로 들어 올리니까 당연히 그 조각들이 바닥에서 off 떨어지게 되었어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도 그냥 아무 바닥이 아니라 얘들아 내가 지금 서 있었던 내 파편들이 떨어져 있던 그 바닥이니까 그 땅이니까 더해요. 됐어? 자, 얘들아. 그렇게 불에 탄 조각들을 집어들었어. 불에 탄 조각들, 불에 탄 나의 정신에, 나의 마음에, 나의 열정의 조각들을 집어들었어. 지금 불에 타서 그게 다 얘들아 브로큰 다운 된 건데 뜨겁겠지? 그러니까 내가, 얘들아, 내가 그걸 집어드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Burned. 다 태워버렸어요. 뭐를요? 네? 모든 손가락들을 얘들 내 부서진 조각들을 다 주문하고 보니까 손이 다 어떻게 됐어 지금? 다? 되었어요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얘들아 뭔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면서 그 불길에 내 자신이 다 타버렸어. 타서 조각조각 떨어졌는데 그 조각을 버리지도 않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다 집어 들었어. 언젠간 다 쓸 수가 있겠지. 그 조각을 집어 들다 보니까 손도 다 어떻게 됐어? 탔어. 그러면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할 만도 한데 그렇지만 저것은 내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내 모든 게 다 타버리고 브로큰 다운 되고 내 손가락 다 된 저 모든 것은 입니다. 어떤 상태? 가버린 상태. 다 지나간 상태입니다. 이해 다 되지? 그치? 아, 진짜 이렇게 힘들게 지내왔는데 But, 근데 저것은 내가 위에서 말한 저 모든 것들 있잖아. 저것은 is gone. 다 지나갔어. 지금은 다 지나갔어. I got. 나는 뒤를 먼저 봐야지 얘들아. 이거 have로 할 건지 become로 할 건지 make로 할 건지 go로 할 건지는 뒤를 봐야겠죠. 뭐예요? The glue. 품사가 뭐예요? The glue. 풀이니까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그럼 명사를 정신 차려. 자, I got the glue. 나는 풀을 가지고 있어. 이거예요. 풀을 얻게 되었어. 풀을 가지게 되었어. 어디 안에? 내 두 손 안에. 내 두 손 안에 풀이 있어 라는 건 얘들아. 갑자기 왜 나왔어? 생각해봐. 갑자기 풀? 왜 나왔어? 자, 뭐 해야 돼, 이제? 아까 뭐 했지? 바로 전에 뭐 했지? 떨어뜨리고 나서 뭐 했죠? 자, 다 broken down, 다 조각조각 난 다음에 뭐 했지? 집었어요. 그 조각들을 집었잖아. 조각들 집고 끝이야? 다시? 완전하게 만들어야겠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그 조각들을 붙일? 풀이 필요해요. 이제 조각들을 다 집었으니까 이걸 다시 온전히 만들어야 되잖아. 온전히 하나로 만들어야 돼. 자, 지금 내 손 안에 뭐도 있어? 마침 풀도 있네, 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얘들아 지금 이 상황을 넘길 이 상황을 다시 완전하게 좋게 만들 수단이 있어요 라는 거예요. I got the glue in my hands. 내 손 안에 풀도 있어. 자 내가 아까 집어둔 조각을 다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ing 1번 하는 것 생각 안 나면 1번은 보통 하는 것이야. 2번 동사하고 있는 3번 동사하면 서. 와
나손 안에 풀이 있어. 여기서 진짜 풀이라기보다는 얘들아, 내 조각난 정신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오케이? 내 조각난 정신을 하나로 붙일 수 있는 풀, 방법이 있어. 그러면 그 방법을 향해서 나는 스틱해야 돼라는 거예요. 스틱 갑니다. 스틱에서 꼭 기억해야 될 명사 뭐라 그랬죠? 스틱. 스틱. 그 명사. 스틱. 고추도 명사. 지금 다 지금 동사 표현은 잘 말하고 있는데 왜 세운다 그게 붙이다 꽂히단지. 고집하다 다 나오고 있는데 명사가 안 나오고 있어. 스틱. 매직 스틱. 막대기 막대기. 명사로 스틱이 막대기란 뜻이 있어. 그래서 지금 저번에 말했듯이 막대기를 어떻게 해요? 꽂다. 막대기를 꽂다. 꽂으면 애들아 안 움직이잖아. 그러면 내 의견을 여기다 꽂았어. 와, 내 지금 생각이 내 의견이 여기에 꽂혔어. 안 움직여. 그럼 그 의견을 고집하다. 다 나왔어, 니네. 그리고 스티커에서 내가 뭐라 그랬죠? 붙이다. 기억하라 그랬지. 붙다, 붙이다. 그럼 지금 얘들아 막대기를 푹 하고 꽂았으니까 막대기랑 벽이랑 어떻게 된 거야? 붙은 거잖아. 그래서 스틱이 붙이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붙여지는 거, 붙이는 거에서 스티커까지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이 모든 게 막대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스틱이 얘들아 내 의견을 스틱, 얘들아 스틱이야. 붙여. 어디에다 붙여? 그 플랜, 계획에 붙여. 움직이겠다는 거, 안 움직이겠다는 거야? 절대로 안 움직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에다가 붙일 거야. 풀이잖아, 여러분. 계획에다. 나 지금 풀 갖고 있네? 그럼 계획에다 붙일 거야. 이해됐어? 풀 있네? 아까 내 피시스를 다 붙일 거고, 계획에도 그 풀을 갖다 써서 붙일 거야. 그럼 계획을 실행할 거야, 안할 거야? 실행을 할 거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계획대로 하자라는 표현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계획은 약간 의견의 느낌이니까 계획을 고집하면서라는 표현을 했어요. 오케이? 또 어디에 붙어 있으면서 계속 투죠. 어디에 고집하면서 어디에 붙어 있으면서 계획에 붙어 있으면서 어떤 계획에 붙어 있다라는 건그 계획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래서 stick to the plan 이라는 표현 통으로 기억해주면 좋아요, 여러분. stick to the plan. 야, 우리 계획대로 그냥 하자라는 표현이 돼요. 오케이? 딴데 가지 말고 그 계획에 그냥 붙어 있자. 계획대로 하자. 자, 근데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면 나왔어요. 어떤 계획이냐면 동사하는 계획. 대세 2번이죠. 그래서 says 바로 갑니다, 여러분. 말하는 계획. 오케이? 말하는 계획. 뭐라고 말하는 계획? 나할수 있어. 라고 말하는 계획. 근데 시리즈로 가면 뭐라고요? 근데 그 계획은 말한다. 주어가 지금 계획, plan이에요. 단수기 때문에 동사에 S. 이렇게 주어처럼 해석되는 근데 시리즈로 했을 때 주어처럼 해석되는 애는 절대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명사가 사람이 아닐 때는 대시나 위치가 가능합니다. 사람이면 대시나 후로 설명해 주세요. 기억나죠? 내가 할수 있어. 난할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계획. 오케이? 그 계획을 계속하자. 자, do 하렴, anything 아무것도 하지 말렴 아니죠. 반만 하렴 이상하죠. 당연히 그러면 모든 것을. 오케이, do anything at all 이라는 표현은 그냥 100%를 강조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이런 느낌이야. 올이잖아, 얘들아. 오케이, at all 모든 면에 있어서 anything 모든 걸다 하렴. 애니 갈게요, 여러분. 자, 골목에서 무서운 형아 누나를 만났어요. Do you have any money? 물음표 들어가면 뭐라고요? 너 돈? 얼마나?
조금 있냐? 돈 좀 있냐? 이거라고 했고요. 기억나? 어, 조금. 썸의 느낌이고요. 자, 낯을 붙여야 하니 I don't have any money. 저 돈? 어, 하나도 없어. 어, any랑 낯이 쓰이면 빵프로. 삼성에서 지금 갤럭시 만들기 전에 했던 폰 이름이 애니콜. 갤럭시 전에 애니콜 했었어요. 이렇게 폴더폰. 그럼 그건 뭐야? 무슨 전화든지 이걸로 다 주고받으세요. 그래서 애니는 얘들아, 부정문인지 의문문인지 평서문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퍼센테이지가 달라집니다. 공부하다 원래 이거 할래. 오케이. 자, I can do. 나는 할 수 있어. Can 조동사 다음은 동사 원형. 여기서 do는요, 정말 한다라는 뜻을 가진 일반 동사예요. 또 했어, 얘들아. 여기서 애니는 몇 프로? 100%. 그렇죠. 100%. 모든 것에 있어서 100%. Anything. 다.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어. 이게 지금 아까 I can에 연결되는 플랜이지, 얘들아. 그 플랜을 스티킹 뭐 하면서 계속 고집하면서. 이것은, 이 노래는, 이 말은, 입니다. 나의 키스 굿바이, 나의 안녕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좀 이따가 헬로도 나오거든. 어, 이것은 나의 굿바이, 안녕입니다. 안녕이라는 게 반가워서 안녕하는 거일 수도 있고, 이제 힘들었던 어떤 과거와의 안녕이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죠. Okay. You can stand. 너는 서 있을 수 있어. 뭐로? 혼자. 홀로. 인 상태로. 오케이? Okay. 너 홀로 서게 할 수 있어 라는 건 너 혼자서도 충분히 다 해낼 수 있어 라는 거잖아. 오케이? Okay. 자, 그리고 너는 watch. 뭐 할 수 있어? 볼 수 있어. 네? 가. 뭐 하는 것을? 나는 것을. 와, 이것도 몇 형식이에요? 우영식. 그렇죠. 너는 볼 수 있어. 내, 가, 나는 것을. 즉, 누가 나는 거야? 내가 나는 거잖아. 메인 주어 동사 나오고 뒤에 명사와 여기 뒤에 표현된 게 이퀄 관계가 성립하면 이건 무조건 우형식이에요. 그리고 SVSV 구조에서 해야죠. SVSV 구조에서 지각동사보다 듣다 느끼다 요 세 가지 동사랑 연결된 거는 두 번째 동사의 동사 원형이나 ing. 어, 특히 너희들이 학교에서 문법을 물어본다면 ing 2번 하고 있는 형용사예요. 아까 이 자리에 뭐 들어간다 그랬어?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 들어간다고 했었잖아. 오케이? 너는 볼 수 있을 거야. me, 내 가, 뭐 하는 것을? 날아가는 것을. 내가 날아간다라는 건 얘들아, 나 이제, 아까 키스 굿바이 했지, 얘들아. 나 이제 이 자리에 멈춰 서가지고 막 맨날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 거야. 난 이제 날아갈 거야. 안녕. 이러는 거야. 그치? 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집착하고 있지 않을 거야. 나 이제 날아가서 자유롭게 있을 거야. 이거잖아. 그래서 키스 굿바이, 안녕. 이러는 거야. 다 잘 있어. 이러는 거야. 자, 접속사, 주어, 동사, not은 is랑 같이 해석할게요. Because, 왜냐하면 nothing, 아무것도 이지 않기 때문에. 뭐하고 있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나왔어요, 얘들아. 나를 어떤 상태로? 아래로 내려가는 상태로. 오형식 진짜 많이 나오지? 어, 지금 봐봐. Nothing은 입니다. 나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잖아요. 형용사하고 있는. 오케이? 그러면 아무것도 나를 아래쪽으로 유지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기억나요, 여러분? 그거랑 지금 비슷한 느낌이거든? 해석은 이거잖아. 아무것도 유지하고 있지 않아요. 나를 아래로. 이거 무슨 말이야? 막을 수 없이. 아무로 나를 저기 fly랑 연결해봐. down이랑 연결해봐. 어. 아무도 내가 막 이제 나는 날아오를 거야. 아무도 나를 down 끌어내릴 수 없어. 오케이? I'm gonna 나는
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완전한 상태로. 그 모든 것을 뭐 사실은 free한 상태로겠지. 이제부터 난 자유예요. 이런 느낌이겠죠. 오케이? 자, come on! 보세요. 온이 뭐라고? 접촉이에요. 그럼 come on! 얘들아,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나랑 같이 놀 사람 여기 붙어라 하잖아. 와서 내 손가락에 여기다 네 손가락 붙여. 그럼 같이 뭔가를 하자 라는 느낌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Come on 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정신을 꼭 붙들고 있어 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어. 정신 나가게 하지마. 네 머릿속에 꼭 이렇게 네 마음속에 머릿속에 꼭 붙어있는 상태로 정신을 만들어 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어서 Come on 이라는 표현은 진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많이 쓰여요.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정신 좀 차려. 야, 너 어떻게 생각해? 이 모든 게 다 될 수 있어. Come on 이라는 표현은. 오케이? Come on! 야, 듣고 있지? 지금 이 노래 듣고 있지? 내 말 듣고 있지? 정신 좀 차려봐. 우리 함께 하자. 다 괜찮은 거예요. 오케이? 자, 이리 와봐. 그리고 say, 말해봐. 옳은 말해봐. 말 안 되고요. 오른쪽에 말해봐. 안 되고요. 바로 지금 당장. 근데 여기 하나만 더 할게 얘들아. 명사로 right가 무슨 뜻? 옳은, 올바른? 오른쪽? 안 돼. 옳은, 올바른, 오른쪽이 요거는 형용사죠. 요거는 부사죠. 그렇죠. 하나 저번에 했던 거 명사로 권리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권리, 바로 이거 기억하라 그랬어요. 오케이? Come on! 어떻게 할 거야? 그러고 있을 거야? 정신 차리고 여기 좀 와봐. 그리고 Say right now. 지금 당장 얘기해. 지금 당장 얘기해. 뭐 이런 건 약간 추임새로 들어간 거겠지. 자, 아까는 This is my kiss goodbye였어요. 난 이제 여기 안 있을 거야. 나는 free하게 돌아다닐 거거든. 난 세상을 날 거거든. 이번에는 뭐예요? 이 노래는입니다. 나의 커다란 인사. 안녕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기에 있으니까요. 라는 건 내가 지금 여기에 왔어. 이러는 거지. 다시 한번 ing. 1번 동사. ing 1번 동사 하는 것. 2번 동사하고. 하는 했던 안 돼. 동사하고 있는 ing의 핵심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이 핵심이야. 그래서 하고 있는 ing 3번 하면서 지금 never이랑 연결할게요. let 하지 않으면서. 나는 지금 여기 있거든. 허락하지 않으면서. 자, 메인 동사가 make have의 사역 동사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동사 원형 let it go 또 한번 기억해. let it be 또 한번 기억하라 그랬어요.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면서 내가 여기 있거든 이라는 거는 얘들아 나 이제 big hello 안녕 나 지금 여기에 왔어 내 말 좀 들어 아무도 못 가 이러는 거지. 내 말 듣기 전까지 아무도 못 가 이러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I can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요거 자체로 동사로 바로 갈게요. 여러분 나는 볼 수 있습니다. Finally, 부사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마침내. 우리 얘들아, 빈도부사 저번 시간에 했어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Can이 무슨 동사죠? 조동사. 조동사잖아. C가 무슨 동사죠? 동사요. 무슨 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그래서 얘들아, Finally가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들어간 거야. 이게 조비디 일합이에요. 오케이? 나는 할 수 있어요. 마침내 보는 거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see, look, watch 갈게요, 여러분. see는 뭐라고요? 봐서? 봐서? 눈 I see. 눈을 두다는? 아, look, look인데. look이에요. look 먼저 갈게. look은 얘들아 보다라고 절대로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 얘들아. 눈을 두다 혹은 you look hungry, 보인다. see는요, 봐서? 눈이 있으면 볼 수 있는 거? 잘했어. 눈만 있으면, 눈 뜨고 있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보다가 see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가면 봐서 아는 거. I see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나는 본다가 아니라 알았어요라는 표현이 된다고요. 그리고 watch는 뭐라고요? 선생님 요 그림 그렸었지. 되게 집중해서, 집중해서 보는 거. 그래서 조심해라고 할 때는 얘들아, watch out 이러잖아. 저 바깥을 좀 집중해서 봐봐. 조심해라고 할 때는. 그래서 지금 얘들아, I can finally see. 나 마침내 보여요. 나 마침내 봐요. 보다. 뭐야? 난 마침내 알게 되었어요. 라는 느낌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see예요. 오케이? It's not just a dream. 그것은 그냥 단순히 꿈이 아니라는 거. 여기서의 꿈이라는 건 얘들아, desire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단순히 그냥 꿈이 아니었다는 거. 얘들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해왔던 것이 꿈이 아니었다라는 거. 무슨 말이야? 꿈을 이룰 수? 이제 꿈을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는 느낌이겠지. 오케이? 이제 꿈을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했을 때? 네가 set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어떤 상태로? free한 상태로. 그냥 꿈이라는 거, 그냥 꿈이라는 게, 그냥 꿈은 아니라는 거 이제 알것 같아. 그러니까, 야, 너 이렇게만 하면 뭐할수 있어? 꿈을 이룰 수 있어. 그 이렇게 하면이 바로 뭐예요? set it all free예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모든 것을 free한 상태로 Let's 놓아두면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거 약간 Let it be의 느낌이야, 얘들아. 오케이? 그대로 그냥 자유롭게 두면 다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웬 갈까? 웬 1번? 어디? 언제? 2번? 하는 했던 3번? 동사할 때 언제 동사하는지 동사할 때두개다 말했어. 됐어? I was. 나는 과거에 그랬어요. I am은 난 지금 그래요예요. I was. 나 과거에 그랬어요. 뭐였어요? 그냥 보통의 소녀였어요. 동사 나왔지, 얘들아. 동사는 였다라는 동사가 나왔죠. 절대로 그럼 또 동사 선택하면 안 되지. Cut 된 소녀였어요. 잡혀있는 소녀였어요. 누구 밑에? 너의 thumb, 엄지손가락 아래에. 무슨 말이야? 네 엄지손가락 아래에 눌려있던 소녀였어요. 이러는 거죠. 지금 free랑 연결되잖아, 얘들아. free랑 연결되잖아. 오케이? 너한테 이렇게 네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눌려있던, 너한테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던 그런 소녀였어라는 거예요. 오케이? Okay. But, 근데 my star, 나의 별은 is going to shine. 뭐할 거예요? 빛날 거예요. Brighter, 어떻게 빛날 거예요? 더 밝은 상태로예요. 더 밝은 별, 이렇게 가면 돼요. 내 별은 더 밝은 별이 될 거예요. 뭐보다? 너의 태양보다. 이거 살짝 이 you라는 표현을 얘들아, you를 어떻게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 되냐면 좀너 아무것도 못해라고 말했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서의 느낌은. 오케이? 야, 네가 뭘할수 있겠어? 라고 하는 주변에 뭐 있었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너한테 이렇게 눌려 있었어. 이러는 거지. 네가 넌 아무것도 못해. 네가 뭘할수 있겠어? 이거 얘들아 약간 싱이잖아. 노래 부르면서 얘 꿈을 펼치는 거잖아. 네 손가락 아래에 눌려 있었더라는 거는 네가 하는 그런 말에 맨날 상처받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근데 그 사람이 얘들아 보통 사람은 아니었겠지. 되게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넌 아무것도 못해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좀 유명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을 거 아니야.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을 sun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가 sun이기 때문에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한테 내가
under your thumb 눌려 있었는데 나는 이제 너보다 더 밝게 빛날 거야. 더 밝게 빛나는 star 별이 될 거야. 위치 갑니다, 여러분. 위치의 핵심은 요거예요, 여러분.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 2까지 가면 절대 안 돼요. 오케이? 에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도착하다라고 했을 때 위치 2 하면 절대 안 돼요.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두세요. I will reach. 나는 도착할 거예요. 어느 높이에? 굉장히 높은 높이에. 반대로 갈게, 얘들아. 우리 맨날 하던 거 high, 높은 형용사를 만난 모든 동사는 비비컴 처리한다. 그럼 얘들아, 이거를 위치를 굳이 도착하다 뻗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high, 형용사를 만난 동사로 봐서 비컴으로 가면, 얘들아, I'll reach so high 하면 난 굉장히 높아질 거야.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해석이 돼요. 오케이? I will shoot. 나는 쏘아 올릴 거야. 나 자신을 쏘아 올릴 거야. 엄청 멀리. 되죠, 여러분? Shooting star, star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멀리까지 퐁 하고 갈 거야. I'm gonna hit. 나는 I'm gonna hit. 나는 맞출 거야. 맞출 거야, 맞출 거야. 모든 목표를. 다시 한번, every days라는 말은 절대 없습니다. every 다음의 명사는 단수예요. I'm gonna make it. 나는 만들 거야. 그것이 카운트 하도록. 이것도 그럼 몇 형식이야? 5형식이죠. 5형식의 SV 나왔습니다. SV 사역동사 make 나왔습니다. 두 번째 동사는 주어처럼 해석하고요. 두 번째 명사는 주어처럼 해석하고요. 동사는 동사 원형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count 했어요. 동사 원형으로. count에 별표하세요. count가 동사면 무슨 뜻일까? 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카운트죠, 여러분. 네. 세다. 그래서 너희들 1월 1일 할 때 얘들아 19, 8, 7, 6, 5, 4, 3, 2, 1 하는 거 카운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카운트라는 표현이 정말 말 그대로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중요하다. 왜? 얘들아, 이걸 내가 나 여행 갈 건데 이것 뭐지? 속옷은 몇 개 챙겨야 되고 바지는 몇 개 챙겨야 되고 이거 카운트죠, 여러분. 이거 카운트죠, 여러분. 그럼 그거 놓고 가는 거는 안 되는 거지, 얘들아. 중요한 물건을 다 담아야 돼. 그런 표현으로 너희들이 카운트를 세다랑 중요하다라는 말 기억하세요. 오케이? 나는 그것이 중요하게 되도록 만들 거야예요. 세도록 만들 거야는 이상이에요, 여러분. This time, 이 번에는. 타임 여기 시간 아니야, 얘들아. 이 번에는. 번배 때 된다 그랬어, 타임이. This time, 이번에는 과거에는 내가 broken down 되면서 막 무너졌더라도 this time, 이번에는 그것이 count, 중요하도록 만들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해볼 거야 라는 표현이 되죠. 오케이? 이 노래는 나의 마지막 안녕입니다. 너 이제 혼자 서 있을 수 있지. 그리고 내가 날아가는 것을 똑똑히 잘 보렴. 와치잖아, 얘들아. C 안 했잖아. 똑똑히 잘 보렴. 왜냐하면 이제부터, 얘들아, 이제부터 나를 아래로 유지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 나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한 상태로 해놓을 거야. Come on! 그러니까 함께 하려면 하고 정신 차리려면 좀 정신 차려. 그리고 함께 할 거면 say. 함께 한다고 말해. Right now. 바로 지금. 당장. 다시 한번 right의 명사는요? 권리. 무슨 내용이야? 나는 이제 너에게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거야 이러는 거지. 자유로워져서 모든 걸 다 할 거야. 그동안에 나는 없어. 뭐 이 정도겠죠. 다분히 약간 좀 만화스러운 만화스러운 노래였어요.